프로폴리스 치약 만들기. 치주질환 방치하면은 입안에 세균이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예상 외의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주질환이 여러 암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췌장암, 식도암, 위암. 우리 입에는 박테리아 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잘 닦아 잇몸 속 위험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식사 후 칫솔질하는데 저는 치약에 프로폴리스를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에는 항산화와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생존과 번식을 이외에 만들어낸 물질로 20종 이상의 플로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벌집의 틈에 이 프로폴리스를 바르면 외부의 바이러스나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들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 치약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입안의 냄새도 없애주고요. 살균, 소독, 그리고 치아가 썩지 않아 잇몸도 튼튼해질 수 있고요. 치주 질환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벌집 위에 망을 덮어 놓습니다. 벌이 외부의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붙여 놓습니다. 여름에는 떼기가 힘들어요. 찐덕찐덕해서. 겨울에는 차갑게 얼어서 그때 작업을 합니다. 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정. 거기에다 프로폴리스를 담가줍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색깔이 진하고 까맣게 우러납니다. 치약에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스프레이 통에 담아서 손이나 입에 스프레이해서 살균 소독도 해주고요. 또 화장품도 만들고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폴리스로 항균 치약을 만들어 봤습니다.